대결이죠. 네, 비비디 대왕의 박세준 선수 그리고 모노프라이 선수의 쿠파. 경기 바로 진행하는 걸로. 네, 브로피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경기가 바로 진행된다는 얘기겠죠. 자, 포켓몬 스타디움에서 박세준 선수와 모노크라이 선수 간의 대결, 힘캐 대 힘캐 간의 대결. 아, 네, 브로피스 했는데 키 세팅이네요. 그런 건가요? 네. 아, 키 세팅과 동시에 바로 게임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경기 바로 시작해 보겠는데, 박세준 선수의 디디 대왕, 고르고를 정말 많이 던지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줘요. 그렇죠. 네. 고르고를 이용해서 트릭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박 선수의 특징이죠. 반면에 우리 또 모노크라이 선수 같은 경우는 옆특속이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데, 그렇죠. 문제가 뭐냐면은, 와, 이게 또 동반 자살, 그리고 논계 메타를 하려고 하더라도, 박세준 선수의 그, 복귀력. 그렇죠. 예, 디디 대왕의 복귀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먹혀들 것 같지도 않고, 수직 복귀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아예 데미지로서 위쪽으로 장애를 시킨다는 것도 네. 사실상 박세준 선수의 디디디 대왕이 무겁기 때문에 맞습니다. 허용이 될까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좀 쿠파에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매치가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포렌트는 약간 더 볼로크의 선수가 좀 더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앞에 있었지만 앞에 있던 도르고에 맞아서 셀프 아팠죠? 어? 발로 가시 밟으면 아프거든요. 와, 첫 번째 스톡, 일단 박세준 선수가 먼저 쟁취해줍니다. 그렇습니다. 퍼센트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망치로서 정확하게 때릴 타이밍을 완벽하게 캐치해주면서 그렇죠? 이 상황 제대로 가져갔거든요. 맞습니다. 자, 약간 비공격. 네, 중앙 쪽에서 공중기로 산을 압박하고 있는 박세준 선수 모습이고요. 네, 둘 다 한 방 한 방이 강력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서로의 후디를 어떻게 잡느냐, 선디를 어떻게 잡느냐, 후디를 어떻게 잡느냐 이런 싸움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모노크라이 선수는 지상전으로 엣지가드 대시 공격으로 완벽하게. 자, 거기다 도르그 셋업까지 하면서 사실상 여러가지 경우의수를 하나둘씩 차단을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자, 이거 모노크라이 선수 복귀했고요. 네. 이제 모노크라이 선수는 지상에서 이제 상대방 압박하는 플레이를 보여줬는데요. 세준 선수는 지금 계속 공중기를 위주로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서 조금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서로가 지금 자기가 원하는 그라운드에서 싸움을 좀 하고 싶어 할 텐데 그렇죠. 그걸 유도를 어떻게 잘해주고 있느냐 그 점에서 보자면 사실상 박세준 선수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해서 공중 앞공격. 아, 여기서 모노크라이 선수가 일단 반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잡히고 위로 던져지고 네. 자, 서로, 아, 이 덩치 큰 친구들이 저 조그마한 발판 위에서 서로 지금 죽자 살자 지금 싸워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스테이지가 꽉차요. 네. 양쪽 다 지금 서로 밀도 높은 공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자, 이거 심리전 이거 모노크라이 선수의 아주 나이스한 판단이거든요. 잠깐 내가 다시 올라오기 그렇죠. 이게 관록이죠. 네. 아, 하지만 공중 앞공격 올라와... 안 죽었지만 공중 앞공격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세준 선수가 먼저 한 경기 가져갑니다. 네, 박세준 선수가 먼저 1점을 가져가게 되면서 루저스 탑8 지금 현재 첫 번째 경기 진행 중인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경기 예. 네. 두 번째 세트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는 이제 마을과 타운이죠. 네. 자, 마을과 타운에서 두 번째 대결. 자, 아까와 다른 점이랑 확실하게 플랫폼이 좀 많이 달라지고 중간에 플랫폼이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맵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모노크라이 선수가 플랫폼 위에서 상대방 어떻게 계속해서 이제 그 저글링 하냐에 따라서 경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공중 공격 견제 좋았고요. 이번 두 번째 매치에서는 오히려 모노크라이 선수가 네,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먹고 뱉고 자, 여기서 또 복귀 방해. 메테오가 터져버리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모노크라이 선수 이번에 상당히 좀 두 번째 세트조차 좀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아이고 스님 10개 후원 감사합니다. 네. 잡히고 아래로 던져지고 공중앞 공격 모르고 던지고 자, 모노크라이 선수 중앙에서 자, 근데 이거 위쪽에 도르고가 있었는데 점프가 살짝 도르고가 굉장히 지금 너무 막 네. 일단 피가 힘들어요. 쿠파의 움직임을 공사 특히나 저렇게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파워형 친구들에게 그렇죠. 저런 도르고에게 뭔가 행동 제약을 받게 되면은 맞습니다. 사실상 셋업할 수 있는 옵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세준 선수가 도르고 세팅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요. 복귀 방해까지
공중 뒤로 복귀 방향까지 찍어 들어가면서 네. 지금 움직일 만한 그런 루트는 점점 차단돼가고 있지. 맞습니다. 복귀 약간... 싸움에서는 쿠퍼가 많이 힘들지. 그렇죠. 네, 이러면은 모노크라이 선수가 사실 많이 핀치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이 견고한 박세준 선수의 맹공을 어떻게 파고 들어가느냐 이게 관건인데. 맞습니다. 지금 약간 원사이드한 경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모노크라이 선수가 이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 보여. 아! 앞스매시로 페이링을 하려고 했었으나 실드가 좀 많이 일찍 풀려졌었고요. 한번 타임을 뽑아버렸죠. 네. 이렇게 박세준 선수가 먼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와, 위너스.